2021년 KBS 가요대축제를 이끌어갈 MC들을 소개합니다. 론, 서련, 차은우 씨. 네. 세 분 너무나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딱 서 있자마자 손인사를 또 해주셨는데 앞에 보고 손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왼쪽도 보시고 네,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어머 세상에 인형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뭐 다른 포즈 가능한가요? 하트 할까요? 네, 하트 할까요? 역시 차은우 씨가 리드를 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하뚜 하뚜. 네, 자, 가요대축제 MC 군단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. 처음 호흡을 이렇게 세 분이서 맡게 됐는데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요. 네, 우리 차은우 씨가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? 기분이요? 네. 세 분이서 호흡을 맞춰 보셨나요? 아까 리허설도 하고 네. 리딩도 하고 했는데 이제 형이랑 누나랑 재밌게 해서 오늘 아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우리 서련 씨도 이렇게 세 분이서 호흡을 처음 맡아봤는데 어떠셨나요? 저도 리허설을 해보니까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두 분한테 기대서 편하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너무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너무 든든하다. 아까 로운 씨는 자기가 이제 처음 MC를 하다 보니까 좀 두 분에게 많이 좀 기대를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로운 씨 아까 리허설 때 어떻게 호흡이 괜찮았나요? 저 빼고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왜요? 아 조금 실수를 조금 하고 네. 지금 제 손바닥에 좀 땀이 났거든요. 그래서 좀 긴장을 조금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생방송 때는 실수도 재미있게 한번 예, 뭐 잘해보겠습니다. 네, 사실은 리허설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는 모르거든요. 하지만 본방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잘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차은우 씨는 또 2년 연속 네, 네. MC를 맡게 됐잖아요. 네네. 약간 여기서는 리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요? 저 여기서 막내여가지고. 아, 막내군요. 네. 아, 나이가 네. 어디 있습니까? 네. 네. 아이, 좀 약간 이끌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? 뭐, 이끈다기보다는 같이 네.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재밌게 보면 또 좋을까요? 뭐, 저희끼리 뭐, 대본대로 한다기보다는 재밌게 뭐 애드리브도 치고 뭐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좀 말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좀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서련 씨가 우리 대표로 오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실수 없이 잘 해내는 게 목표고요. 그리고 이거는 좀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은우 씨가 이 가요대축제 문을 아주 멋지게 열어주시거든요. 어머나.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은우 씨 뭐 준비 안 하신 척 이렇게 하시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? 아니,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오프닝을 차은우 씨가 연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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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에 보시면 아이컨택 카메라 있죠?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